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일반 요 드릴 비트죠. 길이 이 드릴 비트를 어떻게 연마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드릴 비트는 보시면 지금 초점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8.5 사이즈의 드릴 비트인데 지금 여기 날을 보시면 한 번도 연마한 흔적이 없죠. 거의 신품 날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날은 지금 현재 제가 연마를 했습니다. 연마를 저만의 방식으로 연마를 한 드릴 비트고 이 두 개의 드릴 비트로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어떤 그 칩 측면 기립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도 연마를 하지를 않은 거의 신품에 가까운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칩이 이렇게 드릴 비트에 말려서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소도 해줘야 되고 에어로 계속 불어야겠죠. 다음은 제가 연마한 드릴 비트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마한 드릴비트는 아까 신품에 가까운 드릴비트처럼 이 칩 기립구가 이 비트에 말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다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고 하나도 이 비트에 이 칩들이 남아 있지가 않죠. 자 지금 이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드릴비트를 이용해서 지금 구멍을 뚫어 봤는데 지금 칩이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요거는 한 번도 연마를 안 한 제품, 요거는 제가 연마를 한 드릴 비트입니다. 먼저 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자 지금 여기 면을 잘 보시면 이 앞에 그러니까 모재에 직접적으로 이 비트가 닿는 부분 여기가 1번 날입니다. 1번 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2번 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이지방, 니방, 만나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비트로 모재를 구멍을 뚫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1번 날입니다. 1번 날과 그 다음에 요 센터입니다. 센터를 잘 잡아줘야 비트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모재를 깎아먹기 때문에 센터도 잘 맞춰야 되고 1번 날도 가공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연마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떤 차이 때문에 이제 칩이 말리고 안 말렸냐 그런 차이냐면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 기성품 드릴비트는 이 1번 날에 어떤 알값이 없습니다. 알값이 없고 1번 날과 2번 날 자체가 면이 거의 그 단면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가공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연마한 요 드릴비트는 여기 1번 날과 2번 날 그 사이에 살짝 미세하게 알값을 제가 줬기 때문에 연마를 할 때 그래서 칩이 이 비트에 말리질 않고 회전에 의해서 탁탁탁 가공이 되면서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또 이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때는 이 길이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은 빨라야 됩니다. 회전은 빨라야 되고 누르는 힘보다 회전력이 강한 힘으로 더 구멍을 뚫어야 길이가 부러지지 않고 구멍이 잘 뚫리고 반대로 이 비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은 늦어야 되고 누르는 힘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재가 잘 뚫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똑같은 회전으로 지금 구멍을 뚫었는데 아무튼 칩이 다른 형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연마한 요 비트 어떤 식으로 연마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연마석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마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물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 고운돌, 이 탁상 연마기 보시면 이 한쪽에 고운돌이 있습니다. 이쪽에 고운돌을 끼시고, 자, 스위치를 올려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모양은 갖춰줬는데 센터를 좀 더 정밀하게 맞추려면 자, 여기다 대고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연마를 다 했습니다. 연마를 다 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기성품은 이 면 자체가 거의 이 단면에 가까울 정도로 가공이 돼서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연마석을 이용해서 연마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연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미세한 알값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 이렇게 말리면서 나오는 거고 비트에 감기지 않고 회전에 의해서 끊어져 나가게끔 되는 거고, 자, 여기 센터를 잡기 위해서 여기 2번 날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한번 연마를 해서 센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이 영상으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럼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연마하는 방법에 부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